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오늘은 캠웨이치가 좀 특이한 곳에 있죠. 오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그 지게차의 소음을 그대로 들려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잘 안 들리시면은,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면은 자막을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왜 제 캠이 이곳에 있을까요? 어느 날 그 구독자분께서 제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게발이 수평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지게발이 안 보이는데 저게 지게발이 수평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에서 봤을 때는 지게발이 똑같이 보이는데 이게 수평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 또는 지게차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뭐 제품과 지게발 사이만 봐도 이게 수평이 안 맞았는지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저도 가끔씩 그 기준점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하얀 그 파이프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게 바로 틸트 실린더예요. 이게 길게 뽑아져 나와 있으면은 앞으로 숙여진 거죠. 그리고 바짝 앉게 되면은 지게발을 앉게 되면 이게 좁아져요. 이렇게 최대한 이제 앉게 되면 저게 닿겠죠. 자, 이제 제가 왜 저걸 보여드리느냐. 저는 이제 지게발이 보이지 않고 수평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바로 이 실린더를 보고 가늠을 하고 있죠. 바로 이 실린더가 저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실린더를 보면서 수평이 안 맞았는지 맞았는지 요거를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평지였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지였을 때 저 일정 길이가 맞으면 그게 수평이고 길게 뻗으면은 앞으로 숙여지는 거고 이거죠.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평평한 땅, 수평이 맞은 땅에서는 저걸 기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비탈진 땅에서도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고 각자 자신에 맞는 그 작업 방법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저는 이걸로 기준점을 잡은 거죠. 지게발 수평 유지하는 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틸트잖아요. 앞으로 많이 뻗게 되면은 지게발이 앞으로 숙여진 거고 바짝 앉게 되면은 지게발이 앞쪽이 올라가면서 수평이 안으로 숙여지는 거죠. 잠깐, 지금 이곳 땅이 굉장히 물거든요. 그걸 모르고 이제 지나가 보는데 느낌이 이상합니다. 지게차가 이렇게 조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게차가 안 나가는 느낌이 나죠. 그때 정지를 하고 보니까 아, 지게차가 빠지죠. 얼른 후진해서 나왔습니다. 저기 더 들어가면은 지게차가 빠지게 되죠. 그냥 무작정 가면 안 되죠. 지게차가 악셀의 힘이 똑같이 가다가 갑자기 악셀 힘이 많이 들어가야 지게차가 움직인다면은 벌써 빠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후진해서 나와서 조금 더 단단한 땅을 찾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곳은 이제 예전에 매너를 팠던 자리이기 때문에 대매우기를 했지만 역시나 단단하지 못한 땅이었어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조금 낫죠. 아까 그냥 무작정 들어갔다가는 지게차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지게차 빠지면 어떻게 되죠? 네, 고생하고 말죠. 굉장히 고생하게 됩니다. 지게차에게도 안 좋아요. 자, 이제 시멘트. 아까 조그만 팔레트가 시멘트고 현재 저 팔레트는 레미탈입니다. 저 한 팔레트에 2톤이에요 두 개 들려면 4톤이죠 그렇다면 제가 4.5톤 지게차니까 저 4톤은
간단히 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4톤이라도 4.5톤에게는 조금 무리일 때가 있어요. 평지에서 작업할 때는 괜찮은데 약간 비탈진 곳을 내려가거나 어떤 요철이 있거나 그러면은 지게차가 굉장히 따그닥따그닥 합니다. 뒤에가 덜썩덜썩 한다는 얘기죠. 자, 요 작은 파레스를 옮겨놓고 이제 마지막 한 파레스 옮겨놓고 후반부에 제가 조금 조용한 도로에 세워놓고 틸 치린다 어느 정도 간격일 때 수평이 맞는 것인가 요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수평대까지 대가면서 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번에 오늘 한번 수평대를 대갖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확실하지 않을까요? 요거 스스로 기준점 찾으셔야 돼요. 지금 물건을 들게 되면은 빈 파레트 또는 물건을 안 들었을 때는 지게파레 수평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저 앞으로 물건을 들게 되면은 앞으로 숙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누르는 힘에 의해서 지게팔이 앞으로 숙여지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안아주셔야죠. 더 안아줘야지 수평이 맞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하다 보면은 지게차는 결국 숙련 작업이기 때문에 오래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알게 되죠. 한 번이라도 듣고 그걸 알게 되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숙련될 때까지 지나가는 그 기간이 틀려지죠. 한 번이라도 얘기를 듣고 하는 것과 안 듣고 하는 것은 그 숙련 기간이 틀려집니다. 예전에 1년 걸릴 걸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한결에 또는 2개월 이런 식으로 짧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것은 굉장히 비탈길이에요. 이렇게 내려갈 때 이때도 지게발은 항상 수평을 유지해 주시든지 약간 앞을 숙이든지 이런 식으로 잘 하셔야 돼요. 항상 저는 이제 틸트와 리프트에 손이가 있어요. 주행할 때도 한쪽 손 거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한적한 곳에 지게차를 세우도록 할게요. 자, 잠깐 세우고 지금 지게파로 들어오는 이유는 그 수평을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주차할 때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안됩니다. 자, 내려서 이제 수평대를 한번 대볼게요. 이렇게 대보면은 현재 앞에 쪽이 높죠? 틸트를 많이 안았던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틸트 레버를 앞으로 밀어주죠. 밀어주고 자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밀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밀려나가죠. 요게 이제 수평이 맞았을 때 이 간격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줄자로 재보니까 약 15cm 아 14cm 15cm 정도 되네요. 요 간격이. 그리고 한번 수평대로 볼까요? 자, 수평이 맞았습니다. 현재 제 지게차의 경우 평지에서 틸트 실린다가 15cm가 정도가 되면은 수평이 맞은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저는 기준점을 잡아놓고 위에서 보면은 아, 이 정도라는 거. 이게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충 이만큼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요 틸트 실린더가 제 지게발의 수평을 유지해주는 그때 수평인지 아닌지 가늠하게 해줄 수 있는 기준점이거든요. 자, 이렇게 잘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 제 개인의 의견일 뿐이니까 각자 이제 자신들에 맞는 팁을 찾아내시도록 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